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아기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쑥쑥 자라났어요. 어느 날 가이사 왕이 사람들에게 호족 등록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호족 등록은 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기록하는 일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캄캄한 저녁이 되자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아도 요셉과 마리아가 쉴 수 있는 방은 없었어요. 모두 호족 등록을 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자 요셉은 이렇게 외쳤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을 저희에게 안내해 주세요. 그렇지만 빈 방을 구할 수 없었고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히잉, 멍멍, 응매, 동물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네요. 친구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목자들의 발걸음 소리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천사를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아요.